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중대만 격리만으로 교역 타격, 총한발안 쏘고 압박하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미 싱크탱크 CSIS 대만 주변 격리 예상 시나리오 제시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군사적 옵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A 방송은 이날 5일 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20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경비대와 세관 당국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격리는 때때로 봉쇄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 보고서는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봉쇄가 군사적 성격을 갖는다면 격리는 특정 지역의 해상, 항공,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진행을 통한 작전이라는 게 보고서 설명입니다. 즉, 중국이 무력 충돌의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는 회색지대 작전으로 격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뭐 탱크나 뭐 핵을 던지고 무슨 뭐 미사일 던지고 그런 공격이 아니더라도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향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격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만에 입항하는 화물선 유조선의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한 뒤 중국 당국이 선박의 승선에 현장 검사를 하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 기업에 벌금 부과 등 강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이제 하는 거죠. 규칙을 엄하게 하고.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에 순찰선 다수를 배치하고 해양 경비대를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의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이 작전의 주요 목표물이 될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이런 작전은 격리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 저강도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대만섬 전체에 대한 격리를 선포하는 전면적 방식이 될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격리 작전은 기업들의 대만 투자 등을 위축시키는 칠링 이펙트를 가져와 대만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며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 회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상업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격리 작전은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는 달리 대응하기가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면서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거죠. 보고서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규모의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양경비대가 주도하는 격리는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 하며 이는 대만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 격리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할 만큼 충분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면 중국은 회색지대를 넘어 명백한 군사행동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 없이 대만을 강제 통일하려는 경우에는 군사적 봉쇄가 핵심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것은 중국이 대만을 뺏을 수 있는 전략은 아니지만 고통을 주는 정도에서는 대만 경계를 어렵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중국이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와 달리 현재로 지구촌 모두 자유주의 나라와 경제적 교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눈치를 안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 보조를 받은 대량 생산한 값싼 중국 제품은 세계 곳곳에 팔아먹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처럼 중국이 대만 침공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든 지구촌 국가들이 단합하여 중국 제품을 외면하면은 중국은 큰 손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본보기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도 치밀한 견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도 대만을 억압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죠. 또 이것이 대만한테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줄수 있고 또 이런 그 중국이 견제하는 그런 곳으로 또 대만과 경제 교류를 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다른 국가들은.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로 중대만 격리 만드는 교역 타격 총한발안 쏘고도 압박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